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좀 짜게 보인다는 의미인가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뭐 인사하면서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뭐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 정도가 될까 이러면서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물론 부족합니다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데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 빛을 내가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그 빛이 그냥 그대로 감추어져 있느냐, 또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느냐, 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정도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빛과 소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맛을 냅니다. 식사를 하다가 그거 좀 소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방부제로 쓰여요. 그 짠맛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나 하면 세상이 맛을 잃어간다는 얘기죠.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2월에 한국에 방문해서 중학교 친구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같이 했어요. 뭐 중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뭐 다 허물없이 얘기를 하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목사인데 내가 목사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뭐 너희 교회는 안 그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 뭐 네가 교회 안 나가는 나 같은 사람하고 대화할 기회가 뭐 얼마나 있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교회들이 그 맛이 같다 그러던 거. 엄청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작 우리끼리 얘기할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게 교회 안 나가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맛이나 제대로 알아? 그래서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도 교회가 우리 어렸을 때 그 친구도 어렸을 때 저 따라서 교회 몇 번 나갔어요. 맛이 갔다는 거예요. 냉장고 열어가지고서는 반찬을 꺼냈는데 오래된 반찬, 야 이게 혹시 상하지 않았을까 해서 맛보죠. 맛이 갔으면 버립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존하고 방지하고 무엇으로 참 맛을 내겠느냐.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맛인데, 은혜의 맛이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확신인데 무엇으로
그 맛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그 맛을 내겠느냐.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아,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소금은 어디서 뽑아내는 소금이냐 하면은 암염이에요. 암염. 그러니까 사해바다 근처에 소금 바위들이, 소금 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소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 돌 암염을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그 짠기를 추출해 냅니다. 그 암염 덩어리를 담기를 몇 번 반복하면서 그 소금 성분이 계속 추출되어 나와요. 그래서 농축된 식용 소금을 얻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몇 번 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소금 성분이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그 암염에 남은 거는 찌꺼기, 점토와 석회 부분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은 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짠 맛을,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결국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막 밟아요. 예, 무시해요. 손가락질해요. 뭐 기독교가 무슨 도교니 뭐 이러면서 아주 밟아요. 아마도 이제 기대치가 컸겠죠. 그래도 교회는 다르고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세속화돼서 불순물이 끼어나 들어가고 더 이상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고 창조의 순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창조의 질서가 깨져나가는 것이고 창조의 순리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마약,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인간의 욕망이,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소금 되게 하신 거예요. 또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얘기겠죠?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입니다. 어두워집니다. 거짓이 판을 치게 되고 불의가 흥하게 되고 사람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사회는 말할 수 없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빛, 거룩한 빛의 서치 라이트를 가지고 쫙 비추게 되면 그 죄악에 덮여졌던, 숨겨졌던 이 세상에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 산 위에 있는 것도 감춰지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 이래서 그 산 위에 죄악이 덮여져 있는 것, 어두운 것,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세상에 빛된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손들지 마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언덕 산 위로 이렇게 집들이 지어지고 동네들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낮에는 뭐 거긴 나무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니까 쭉 봐서 저 산에 집들이 있구나, 동네가 있구나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과 함께 산 위에 있는 집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불을 켜요. 등잔불을 밝혀요. 가물가물 산 위에 불빛이 비춰와요. 그 옆집도 등잔불을 밝혀요.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어두우니까 이제는 불을 밝히게 되면, 아, 저기 동네가 있네. 산 위에서 빛을 발하니까 거기 집이 있는 것, 동네가 있는 것이 보여요. 만약에 그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희망의 빛이 되겠어요. 몸이 상해가지고 짐승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됐는데 저기서 빛이 비춰오고 거기에 집들이 있는 것이 보이면서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굿뉴스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산 위에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희망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이걸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대박으로 덮어놓는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퀘스천은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 돼서 그 썩어져가는 것을 내가 방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같이 썩어져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나는 그 어둠과 함께 같이 그냥 묻혀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나는 빛을 바라고 있는가? 거짓된 세상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바라죠. 미움과 증오와 싸움과 불화가 있는 것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빛을 바라겠죠. 죽음과 절망이 있는 것에 영원한 희망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세상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적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보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의 목적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 얘기를 입에서 되뇌이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변질되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이슈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라이트하우스 스토리인데요. 등대. 어느 게 해변 마을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이 해변은, 우리 마을 주변의 해변은 돌들이 많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풍랑이 세서 참 여러 번 배들이 와서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그 선원들이
죽는 일이 생기곤 했는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회의에서 라이트하우스를 등대를 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등대를 짓고 라이프 세이빙 스테이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조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등대의 빛을 보고 많은 배들이 그 지역을 비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을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로는 그대로 와서 배가 바위에 부딪히고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구조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찬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보트를 타고 와서 그 선원들을 구조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이들이 이 일을 이제 한참 하다가 우리가 이 라이트하우스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이제는 꽤 많아졌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펠로우십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라이트하우스에 조금 공간을 더 증축을 해가지고 마치 그 펠로우십 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같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레스큐 작업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펠로우십이 거기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이렌이 알람이 울리게 되면 하나같이 나가서 파손된 배에서 그 선원들을 구조해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또 무슨 제안이 나왔나 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이 공간에 와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페인트 칠도 새롭게 하고 조금 더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카페트를 깔고 키친, 부엌 시설을 잘 만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근사한 커뮤니티 센터가 됐어요. 어느 날 또 다시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 사람들이 레스큐 작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가 여러 배가 파손이 돼서 장시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그 선원들을 구조해냈어요. 그 선원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회복이 돼서 다 갔습니다. 그 간 다음에 동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갔는데 여러 사람이 남았어요. 그 동네 여러 사람들이 그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이 남아서 화를 내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희생한 결과가 뭐냐? 봐라, 그렇게 깨끗했던 카펫 지금 그 선원들의 그 흙 묻은 신발 때문에 다 더러워지고 부엌 이게 난장판이 되었고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앞으로 선원들을 구조하게 되면 이 본 이 레벨에 이 층에 그들을 데려오지 말고 지하실에 데려가서 거기서 도움을 주자. 그래서 그 시설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컴포터블하고 컨비니언트한 시설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폭풍이 불어오더니 사이렌이 울립니다. 구조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구조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말이 잘 안 통해요. 외국 배였어요. 그러니까 외국 선원들 말이 잘 안 통해요. 문화도 달라요. 거기다가 피부 색깔도 달라요. 그날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그런데 가서 구조해내기 전까지는 외국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이 빛은 계속 비추되 구조 작업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이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몇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구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금 더 밑에다가 새로운 라이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조 작업도 또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같이 구조 작업도 하고 또 새로운 라이트 하우스가 이게 왕성하게 이루어져 갔어요. 그 먼저 지은 라이트 하우스는 참 증축도 하고 시설도 잘 갖추고 근사했는데 어떤 결정이 됐나 하면 이젠 저 밑에서 저거 하니까 우리는 등대 불도 다 끄자 해서 불도 껐어요. 그럼 그 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맨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 열심히 전도합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다. 희생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일이 보람이 있어집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좀 펠로십도 좀 친밀하게 하자. 친교실이 갖추어집니다. 좋은 부엌시설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 좀 교육도 좀 임프루브 시켜보자. 이렇게 하나 둘 더해지면서 컴포터블한 것을 찾아가게 되고 그 컴포터블한 것을 편안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선을 긋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지 않는 집단이 되구만. 그게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 돼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나가고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사명,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나오고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바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인스티튜션을 만들고 그 안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가 친교하고 배우고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교회가 되어지면서 본래의 사명인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가 파라모스의 빌딩을 포기하고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 본래의 목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회복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밀어내신지 않으셨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한 거, 컴포터블하고 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 말도 잘 안 통하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와서 어지럽히고 우리가 도와주느라면 내가 그렇게 누리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여기서 선을 긋고 여기서 선을 긋고 울타리를 쌓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미국 교회들 가보면, 방문해보면 사람들은 얼마 남아있지 않는데 매니지먼트는 기가 막히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게 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 교구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은사동에서 몇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것이 더 오래 그냥 그 상태로 지속되면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배우기도 열심히 하고 친교도 뜨겁게 서로 하지만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 나누어 먹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이런 공동체로 전략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질되기 쉬운 우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